네, 이데일리 TV입니다. 카카오 게임즈, 노랑풍선, 솔브레인, 다날, 케어랩스, LIG 넥스원, 그리고 바이옵트로 덱스터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덕산테코피아, 위메이드, 인트로메딕, LG이노텍, 비덴트, 에코캡, 삼강 MNT까지 선정했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요. 다날, 선익시스템, LIG 넥스원, 한글과 컴퓨터, 제이콘텐트리, 황금 ST 선정했고요. MTN은 신세계 인터내셔널, 한글과 컴퓨터,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솔루스 첨단 소재, 파버나인, 삼강 MNT 천군까지 선정했습니다. 네, 특징주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시장에서 뭐 메타버스 NFT 안 엮여 있으면 그렇게 소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L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천공 수출. 예. 그런 이제 몇 가지 이제 강력한 이슈력이 아닌 이상은 쉽사리 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장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전반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주식, 그리고 내려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접근을 또 할 수 있을 만한 주식,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선익 시스템인데요. 이제 선익 시스템이 최근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로 부각을 많이 받았죠. 작년 한 말 정도, 11월 정도부터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3배 이상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순자산 가치 대비 또 그렇게 많이 부각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주가가 좀 낮았을 때는 자산 가치 대비 아래에 놓여져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자산 가치 대비 한 2배 이상 살짝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배 가까이 정도 부각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에 강력한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잖아요. 17,000원대부터. 근데 기관이 그렇게 유입을 하면서 어떤 걸로 띄우고 있습니까? OLED가 앞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는데 최적화된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이 AR, VR 이런 고해상도용 마이크로 OLED 증착기 시장에 선익 시스템이 진출을 해 있고 또 이런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에서 독보적인 전 세계 1위 업체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은 실적이 좀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지만 이러한 이슈적인 측면으로 조금 더 상승력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보면은 25,500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상승력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혹시 보유하신 분들이나 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25,500원 근처에서 약간 눌렸을 때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만약에 이탈이 된다면 빠르게 약손절로 끊어내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고요. 만약에 25,500원이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시세는 조금 더 강하게 약간 대시세적인 측면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바라보았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3%대 강세고 29,250원인데 사실 처음 첫 번째 주자로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 차트를 근데 보면은 다른 이제 급등했던 메타버스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력이 아직은 좀 덜하단 말이죠. 솔직히 저는 메타버스 많이 부각 받았잖아요. 그리고 OLED 쪽을 더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막 이제 NFT 쪽도 막 엮이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엮이지 않은 종목이 넷마블이에요. 아, 오히려 넷마블 쪽을 보신다. 다른 쪽을 말씀해 주시네요. 메타버스나 NFT 쪽 지금 많이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공략한다면 넷마블을 공략해야 된다. 한 가지 팁으로 알려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익 시스템과 넷마블까지 함께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기관 수급 역시나 계속 붙고 있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양매수까지 붙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선익 시스템 다음 종목도 볼까요? 예, 다날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NFT 이슈로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다날 엔터테인먼트 자회사죠. 자회사가 이 두나무 지분을 전부 다 청산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NFT 콘텐츠,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디지털 중개 플랫폼을 키울 것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매우 급등력이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미 이제 시세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신규 매수가 조금 겁이 나겠죠. 그래서 네. 보유자의 영역이지만 조금 더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5,000원 정도에서 16,000원 정도가 기술적인 저항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매도 시점을 알려드리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보유자 네.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신규 적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시네요. 오늘 장에서도 23%대 급등력이고 어제도 15%, 16% 가까이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저항점은 한 15,000에서 16,000원으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단알까지 체크했고요. 다음 종목은요? 내려가는 종목도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네. AS도 좀 해드리고 해야 할 것 같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오늘 좀 특징적으로 언급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수급을 조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양한 패션 브랜드를 수입을 하고 있고 또 자체 브랜드도 갖고 있고 지금 매년 영업이익이 그리고 증가 추세에 놓여져 있고 특히 작년보다 올해 또 재작년보다가 올해 영업이익이 더 긍정적으로 나올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주가가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이유는 일단 메이저의 수급 부재다.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빠지고 있다. LG 디스플레이도 17,000원대까지 빠질 때까지 메이저 수급이 안 들어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그러한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고 저는 지금 보면은 외국인 수급이 그나마 단기적으로 살짝 유입은 됐습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 기관의 수급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가가 하락할 여지는 존재하지만 지속적인 실적 성장성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정도 빠진 후에 다시금 상승 여력이 쭉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12만 1000원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5만 원대부터 12만 1000원 정도 자리까지 기관의 수급, 특히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관망 모드로 일단 가보시고요.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최소한 3일 이상 연속으로 만약에 유입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그때부터 중기적 관점으로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신다면 약간 중장기적 관점에 긍정적인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1000원짜리 그리고 혹여 물려 계신 분들은 12만 1000원 정도까지 혹여라도 내려오게 된다면 그때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를 가담하셔서 중기적, 중장기적 관점으로 빠져나오는 포지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여 기술적으로 12만 1000원에 지지받고 만약에 반등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19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 여력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3분기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고요. 거기에다 4분기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창사일에 최대 실적을 낼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신사업 쪽을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기 위해서 또 여러 네. 가지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슈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 메이저 수급이 좀 유입이 되는 어떠한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겠죠. 모멘텀이 있긴 그렇죠. 있다. 이렇게 네. 보아야 될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참 많이 빠졌어요. 24만 8천 원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미끄러져 내리면서 현재 15만 2천 원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약보합권 흐름이네요. 함께 긍정적인 모멘텀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